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공부하고 오라고 했는데 왜 다시 공부하라고 하고 오라고 한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또한 역시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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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의 가족? His family. 뭐라고? His family. He family. F AMIL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is family라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그는 하고 그의 하고 그를이 다르다고. 오늘 틀린 거 다섯 번씩 학원에서 쓰고 가세요. 네. 그는 그가 he. 그다음 그를은 him입니다. 이거 선생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he고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his고요. 누구를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him입니다. he, his, him.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There are seven people all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래서 seven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했죠? Who's 개수를 물어볼 때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줬는데요?얼마나 많은 했더니 일곱이라고 얘기하죠? How 얼마나 many people? 뭐라고요? How many people?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게 how many people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있니? Are there? Are there? 어디에? 오케이. 로빈의 가족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험지에는 뭐라고 쓴것 같아요? 덜렁 세븐 피플만 써놨어요. 공부했다고 선생님이 볼수 있겠어요? 다섯 문장 있어, 다섯 문장. 공부했다면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제대로 해오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so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오케이. 시험지 어떻게 써놨어요? He have 왜 he have 하면 왜안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나요? 응? 도지가 왜 he have가 아니고 왜 he has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을까요? 응?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계속 얘기해봐. 그게 끝입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합니까?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죠? 응? 더즈하고 have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has가 된다 했죠? 무슨 he have입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s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가지고 있니?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니? 하고 싶으면 Does he have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다시 does he have가 되겠죠. does he has가 아니고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He have don't of
grandfather and grandmother. Okay,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n't like. 이 속에 뭐 들어 있는데? He doesn't like. 민준이는 잘 까먹기 때문에 다시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그러면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단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He doesn't have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a dead mom. Have입니까 또? Has. 아 진짜 A dead mom, sister and br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오케이, 그에게는 아빠, 엄마, 여자 형제 그리고 남자 형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have a dead mom, sister and brother? He has also a cat and a dog. He also has. He also. 방금 공부하고 왔는데도 아직 그렇게 궁금증이 남아 있으면 되겠어요? 어? 아 여기 조심해야 되겠구나. 너 여기다 시험지에다가 어떻게 써놨냐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써놨어. 이딴 표현이 어딨나? 어?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어? 네.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어? 백민준. 네. 너 제대로 공부 안 해와? 어? 뭐야 이게? 그는 또한 가지고 있다. He also is. 무엇을? A cat and a dog. Cat and a dog. 어? 너 몇 학년이야 이제? 뭐? 이제 몇 학년이냐고? 몇 학년 올라가냐고 내년에? 6학년이 이런 거 하고 있어 지금? 어? 공부를 해왔다고 그래 시험 쳤는데 뭐야? 어? He loves his family. 또 his family냐? He loves his family. 시험지에 he love 또 써놨어. 어? 아니 he love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몇 번을 얘기하냐? He loves his family. 이 대답 듣고 싶어? His family. 뭐라고 묻고 답하냐고? His family. 이 대답이 듣고 싶어? How does he love? 이 how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 아니요.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인데 his family가? 어떤? 뭐라고? 어떤? His family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안녕하세요. How의 뜻이 뭔데? 어떻게? 그럼 시험 치면 돼. 그럼 어떻게 그랬는데 어떤 그랬는데 그의 가족 이렇게 대답합니까? 응? His famil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까? 어? 네.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야 His family가?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겠어? Who does he love? Who does he love? He loves his family. 뭐 지금 뭐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어? 문장의 종류 비동사 이거 있는 거 다시 할까? 아니요. 어? 근데 왜 이 따위로 해와? 어? 공부한 거 맞아 이게? 응? 내가 공부했다고 생각이 되겠냐? 어? 네 시험지를 봐. 어? He have, he have, he have, he have to. 아 이거 to가 아니고 아 그래 to가 들어가서 똑같은 표현 하고 싶어? 어 그래 to가 쓰는 방법 알려줄게. He has a cat and a dog. To. To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얘도 또한 역시란 뜻이고 얘도 또한 역시란 뜻인데 to를 쓰고 싶으면 He has a cat and a dog too 이렇게 쓴다고요. 이 문장을 공부하면서 어? 그가 고양이와 개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을 공부하면서 아 올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응? 민준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요. 알겠어? 네. 제대로 좀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어, 2에 1, 2, 3을 정리하는 4인데 어,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 난리를. 어? 지금 너 F레벨, G레벨 해야 되는데 네가 뭐 초등학교 3, 4학년이야? 3, 4학년 거 가지고 이러고 있어? 어? 제대로 공부 좀 해라. 네. 노는 거 아니다. 알겠어?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